1번 메이드 의상, 2번은 타잔 복장입니다. 상탈을 하고 번화가를 걷는 거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정신과 의사 치료를 위해선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것은 치료를 위해서 라는 전제하에 본인이 가능하신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자에게 반말로 진료하기 대 환자에게 밥 사달라고 사줄 때까지 집요하게 조르기. 하나, 둘, 셋. 하나, 1번. 네. 아. 밥 사달라고는 참아 못하실 것 같나요? 그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거절을 너무 못하는 환자. 어떻게든 거절을 시켜야 돼. 그럼 반말은? 권위적인 아버지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반말을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반말은 네. 그래도 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밥 사달라고 조르는 건 치료적 환자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 같잖아. 동훈이는 그러니까. 밥 사달라 그러네. 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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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치료를 위해서니까요. 아 맞아요. 치료를 위한 거지. 치료를 위해서.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자와 동승한 상태에서 난폭 운전하는 차량 앞에 급정거하기 대 환자에게 양아치 무리한테 가서 훈계하는 거 10원 보이기. 하나, 둘, 셋. 1번. 양아치 무리에게는 차마 좀 훈계하기 어려우신가요? 훈계시키기라면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가서. 치료적인 목적에서. 아 그렇군요. 난폭 운전자는 무섭지 않으신가요? 차가 있잖아. 배리어가 하나 있어. 그래 그냥 개인적인 소망인데 네. 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난폭 운전자에게? 근데 왜 양아치한테는 그런 니드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네. 선택적 정의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어쨌든 두 분의 마음은 잘 알았고요. 특히 홍 선생님이 양아치 무리한테 가서 훈계하는 거를 시킬 수는 있겠어요. 10원 못 벌겠다는 게 아 이거 나락 퀴즈쇼예요?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네. 네. 자, 사회공포증 환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오히려 이제 주목을 받는 홍수법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환자와 함께 독특한 차림을 하고 함께 길을 걷기로 하셨어요. 이제 두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상이 1번 메이드 의상, 2번은 타잔 복장입니다. 상탈 정도로 해드릴게요. 상탈을 하고 번화가를 걷는 거죠. 하나, 둘, 셋. 1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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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겠지. 뭔가 벌칙을 수행하거나 뭐 촬영 중이거나. 네. 근데 상탈은 그냥 상탈만큼은 절대 못하겠다. 아, 상탈은 좀 다르지 보는 시선이. 아, 저는 만약에 이게 찍혀서 어디 뭐 유튜브라도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더 논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레이스 복장이 조금 더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좀 뭐 엽기적이라면 엽기적일 수 있는 보기를 드리면서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질문들은 전부 이 오쿠다 히데오의 신작 소설인 라디오 제조에서 따온 겁니다. 자, 오쿠다 히데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중근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의 작가이고요. 이번 이 라디오 제조는 공중근해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라부라고 하는 인물인데 굉장히 괴짜 정신과 의사입니다. 한 파트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망했다. 이 의사는 완전 미쳤다. 유야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라부는 원래부터 사고 회로가 이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라부의 진찰실에 다니면서 자기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느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 미친 의사인 거예요. 아, 메이드 복장 입은 의사랑 길거리 걷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그런 거죠. 할 수 있는 거야? 책에 실제로 나오는 치료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방금 허경 선생님이 읽어주신 이 대목이 이 책을 이제 관통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미쳤다, 이거 잘못 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어떻게 어영부영 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라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행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라부처럼 행동하는 걸 봤을 때 같은 정신과 의사로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굉장히 속 시원했어요. 좀 통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소위 미친 짓이라는 걸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진료실이나 아니면 일상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걸, 아,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하고 싶다라는 걸,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환자한테 가서, 스시 얻어 먹는다든지, 차를 이제 얻어 타고 막, 네,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것들? 표현을 못 하는 환자분께, 저도 같이 뭔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되게 강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상처가 되어서 위축될까봐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뭐 그냥 막 다 질러버려. 깊게 생각 안 하고. 네, 맞습니다. 김종수님은 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면 되게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가는 나만의 치료법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사이비가 많아요, 보통.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기아한 씨를 막 좋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신해주는 그런 시원함. 저희가 또 굉장히 틀에 박힌 진료를 하잖아요. 우리를 가두는 규칙에 그냥 우리는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아 사실 이거 환자분을 위해서라면 요거 하나 그냥 내가 실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참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페르소나를 무시하듯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 그래 저런 사람도 있지, 그냥 대신 시원하다 라고 느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의사가 있고 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의뢰 좀 하고 싶은 환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강박증 환자분들 중에 ERP라고 하죠. 노출 실제로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새똥을 밟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해서 신발을 확인하고 닦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나가서 그냥 비둘기 떼 있는데 같이 걷고 싶어요. 막. 아마 일하고 하면은 실제로 똥을 싸시지 않아서. 홍경쌤 혹시 뭐 좀 심리극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굉장히 표현 못하고 담아두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 좀 맞을 것 같다 하는 분한테는 좀 의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저희가 사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진료를 보는 입장에서 이런 적극적인 행동 치료들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만약에 좀 내가 이것만큼은 좀 해보고 싶어서 꼭 해본 게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아 저는 네, 이 케이스에서 했던 거 중에 여기도 굉장히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지각해보라, 저는 이거 몇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실수도 좀 해보시라. 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실제로 뭐 한 번 두 번 지각하거나 회사에서도 조퇴 한 번 안 해보셨던 분인데 반차 쓰고 나오고 하시면서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셨던, 네, 그러면서 좀 편해지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좀 했어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불안을 좀 키우시는 타입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참 한심하게도 아, 이런 문자도 하나 못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적다 마신 거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잘했다. 대학생 때 술자리에서 친구 걸로 한 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문자 내용도 워낙 적절하고 전혀 문제될 게 없길래 그냥 누르고 제가 보냈습니다. 당황은 하시더라고요. 네, 이 의사는 미쳤다. 그래서 어제 이 오크다이데오의 라디오 체조 속 이야기를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허경쌤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마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공중분해에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라부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치? 저게 바로 선생님이 선생님인 이유야. 누구하고든 허물 없이 친해지지. 처음 진찰을 받을 때 느꼈는데 저 선생님은 인간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래서 야쿠자인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게 내게는 신선했던 거지. 쉽게 말하자면 갓난아기랑 똑같지 라고 한 그 부분이 있는데 평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보는 게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데 그 모습 자체를 사실 이 괴짜 의사인 이러브가 보여주거든요. 그 모습에서 아 나 역시도 한 번 더 편견 없이 좀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보다 보니까 환자들이 실제로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책 초반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라고가 이제 TV 패널로 초대가 김종수님처럼 이제 셀럽의 길을 걸으시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연발을 합니다. 코로나가 배경인데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가족 간의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인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방침을 어기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얘기를 해요. 네. 어차피 사람들은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라고 이제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다 누구나 죽으니까 감염을 두려워할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가능하시겠어요? 병원 문 닫으라고? 그래서 막
항의가 막 빗발쳐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라부가 여러모로 화제 인물로 떠오르는데 이 방송국 사장이 이제 담당 PD를 불러서 아, 얘는 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제는 굉장히 되지만 아무래도 반발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섭외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라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그 의사 선생이 나오면 묘하게 치유가 되더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겠지. 우울함의 특효약은 힘을 빼는 걸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 우리도 어쩌면은 이 정신과 의사라는 그 가면 속에 갇혀서 너무 힘주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특히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든 뭔가 위로를 해야 된다, 뭐 공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힘을 빼도 좋을 텐데. 너무 이제 매 순간 다 힘을 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제가 좋은 의사다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냥 아 이거 별일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요. 좀 털어버리죠 우리. 이렇게 좀 얘기할 만한 일들까지 아 정말 너무 힘드셨겠어요.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것들이 또 하나하나 흘려보내지지 못하고 되려 좀 마음속에 막히게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떠올렸어요. 근데 이게 뭐 저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분명히 진지한 자세로 살아내야 되지만 모든 순간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좀 가벼워질 줄 알아야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라디오 제조를 읽으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래서 삶의 무게를 잠깐 잊고 힘을 좀 빼보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